송중기 뭐? 월 결제하는 거 월드컵? 둘이랜드 너 안 돼 나 결혼했어 네 상수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첫 IT 리뷰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요 바로 헤드폰 되겠습니다 헤드폰 중에서도 소니 1000X 마크 4 그리고 마크 5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보스나 제나이저까지 같이 막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준비하기에는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4 마크 5 네, 소니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에어팟 맥스를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어요. 그 친구가 가격대가 71만 9천 원. 네, 굉장히 고가였는데 이 친구 굉장히 쌉니다. 예, 마크 4 45만 9천 원, 마크 5 네, 47만 9천 원. 예, 아직까지도 사실 이 프리미엄 헤드폰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하죠. 하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30만 원 이상의 무선 헤드폰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9%나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. 약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약간 요즘에는 그 패션 아이템으로도 또 많이 착용을 하고 특히나 이 겨울철에는 귀마개 대신에 또 쓰는 거예요. 마크5는 이렇게 예쁜 파우치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마크4 요거를 열면은 요 안에 요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기존에 이 소니 1000X 마크1부터 마크4까지는 헤드폰의 디자인들이 좀 비슷합니다. 뭐 크기가 점점 뭐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느낌, 조금 더 세련되진 느낌이 있다면 마크5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. 네,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4에 비해서 5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은 있죠. 자, 4는 요렇게 열었을 때 공간 활용들을 더 최대한 했습니다. 요렇게 접어놨어요. 네, 마크5는 고의 접지도 않고 그냥 펼쳐서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크5는 접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넣고 다니기에는 저 파우치가 꼭 좀 필요한 느낌이고 이 마크4는 아까처럼 뭐 케이스에 넣기도 접혀서 오히려 이제 가방 안에 그냥 넣기에는 조금 더 공간 차지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. 안에 있는 내부 구성품은 일단은 5 이렇게 보시면 USB 케이블, 헤드폰 케이블 두 개 들었습니다. 요거는 똑같이 USB 케이블, 헤드폰 케이블이 들었는데 하나 더 들었습니다. 플러그 어댑터 되겠습니다. 요거 이제 비행기 탈 때 네, 쓰시라고. 근데 뭐 자기들도 해봤더니 크게 유용함이 없었나 봐요. 네, 5부터는 뺐습니다. 그래도 마크4 때까지는 이 지금 색깔이랑 헤드폰 그 케이블 색상 맞췄거든요. 마크5부터는 그냥 무조건 까만색. 네, 그래서 케이스는 요렇게 둘 다 뭐 나름 저는 예쁜 것 같아요. 좀 궁금한 게 저희는 지금 실버 색상을 두 개 가져왔어요. 아니 소니에서는 실버래요. 나는 누가 봐도 베이지나 약간 그레이 뭐 이런 거 섞은 것 같은데 실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마크4는 네, 색상을 블랙, 실버, 화이트 세 가지로 내줬고요. 마크5는 실버 앤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마크5부터는 그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쓰더라고요.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이어패드도 뭐 비건 레더 소재로 쓰기도 하고 요것도 친환경 이제 재생 플라스틱을 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재 자체에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만졌을 때 큰 차이 사실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약간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셨을 때는 큰 차이 없대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어떤 게 보이십니까? 바로 여기. 요거는 이게 납작한 형태고 요게 약간 둥근 형태인데요. 요게 지금 기존의 소니 뭐 헤드폰이든 어떤 헤드폰이든 대부분 클립 관절로 요렇게 금속 메탈 재질로 요렇게 근데 요 친구는 네, 아래쪽에 요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동그란 방식으로. 사실 요거는 착용을 했을 때 세밀하게 조절은 가능하지만 또 고정은 조금 덜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 것 같고 요 친구는 조금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요게 어느 정도는 조금 고정이 된다라는 거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요 이어 캡 쪽은 어떻습니까? 디자인이? 굉장히 심플해져 있습니다 그렇죠? 기존의 헤드폰 느낌에서 네, 조금은 심플해진 느낌이 있고요 마크4부터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그래요? 근데 이거 잘 안 들려요. 이거 노이즈 캔슬링 아직 안 한 거잖아요. 캡 안으로 귀가 쏙 들어가면서 자체 노이즈 캔슬링이 네, 되는 거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마크5 한번 껴볼게요. 와우.
괜찮은데? 오, 꽤 좋은데요? 그리고 뭔가 착용감이 또 확실히 이게 예전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몰라, 새 거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.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격 차이가 2만 원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크게 만약에 음악적으로 막 그런 사운드가 차이가 많이 없으면 저는 오히려 네, 4를 갈 것 같아요. 이 마이크 자체도 지금 ANC 마이크가 얘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. 네, 근데 요거는 이제 8개로 늘어져 있습니다. 통화용 마이크는 오히려 5개에서 4개로 한 개 줄었습니다. 하지만 뭐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통화 품질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, 이 배터리는 이제 그냥 일반으로 사용했을 때는 두 개 다 30시간으로 똑같은데요.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요 친구는 38시간, 요 친구는 2시간 늘은 4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. 그리고 뭐 블루투스는 이제 5.0에서 5.1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네, 요거는 뭐 큰 차이가 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음질의 차이는 또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치 연결은 여기 아래쪽에 지금 커스텀이라는 버튼과 함께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. 이 마크4는 예, 전원 버튼 이렇게 길게 2초 눌러주시고 연결됐을 때 네, 7초 꾹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. 와, 갑자기 어디 공간 안으로 들어온 느낌, 그 노이즈 캔슬링 그거 알죠? 나 오랜만에 느껴보네. 아, 이거 좋네요. 뉴진스의 오마이갓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할 때 음악이 멈추고 이제 말을 안 하면 노래가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뭐 마크4나 마크5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. 요거 이제 끌 수 있습니다.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사운드 가서 이 스픽 투 챗을 끄면 돼요. 이렇게 네, 꺼지면 이제 내가 막 어떤 말을 하든 지금 음악이 그냥 나오네! 사랑해 뉴진스! 지금 이게 노이즈 캔슬링 굉장히 많이 돼 있나 봐요. 혹시 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안 하는 거죠? 말하고 있는 거라고? 아예 안 들려. 그때 이 페이스 플레이트를 눌러주면 그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고 다시 내가 이 페이스 플레이트를 열면 아예 주변 소음이 완전 차단되는데요. 그리고 지금 뭐 물론 들어가서 조작하셔도 되지만 헤드폰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을 때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 페이스 플레이트로 다 조정이 가능해요. 이렇게 두 번 터치하면 노래가 꺼지고요. 두 번 터치하면 네, 노래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재생, 이렇게 하면 다시 뒤에 거. 보시면은 지금 주변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사운드 조절도 되고 어플로 들어갔을 때 더 시각적으로 잘 해놨습니다. 그래서 주변 사운드 지금 20으로 최대한 켜놓으면 제가 말하는 것도 좀 들리고 네,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세요가 들립니다. 근데 노이즈 캔슬링으로 꺼버리면 제 목소리도 안 들리고 노래만 들리고요. 아, 근데 지금 되게 노래에 집중할 수 있다. 되게 좋네요, 또. 노이즈 캔슬링은 얘는 완전 100% 차단되는 것 같은데? 아예 안 들려요. 요거 이제 전원 버튼 옆에 NC와 AMB라고 써 있네요. 요거는 아까 커스텀이라고 써 있는데 뭐 요런 글자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착용감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아까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오마이갓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주변 사운드라고 해볼게요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일단 제 목소리 들리고요. 들립니다. 요거로도 또 20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. 노이즈 캔슬링을 아예 걸어버리면 말씀해주세요. 더 크게! 아예 안 들려요. 아예 주변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차단이 완벽하게 됩니다. 아, 뭔가 되게 그 음악 그냥 우리가 주변 사운드로 많이 듣거나 그냥 에어팟으로 그냥 듣는 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음악을 더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나도 약간 하나 정도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데요? 요즘에는 이제 챌린지 안 하지만 뉴진스 하이보이 또 들어야지. 가자! 잘 쓰시다! 이렇게 하이코 섹시. 왜 잘하는 거야? 나 아이돌 출신이야. 이상호TV 제1의 고요 속의 외침 마크4와 마크5가 노캔이 잘 되는지 네, 한번 시험 삼아 또 간단한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. 시작!
다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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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때문에 밥 먹고 살고 있어 지금. 아우 안 들려. 이 영상을 이거 참 둘이랜드. 어? 둘이 후에 아, 뒤에 아 패스 쓰고 있는 거 지옥에서 쓰고 오 쓰고 있는 지옥. 거 청소기 정통으로 성동일 노 아예 안 들려 진짜 아예 안 들린다. 송중기 뭐? 뭐? 송! 조? 송! 조주? 희! 조주희? 그래! 일곱 글자 일곱 살? 어! 일곱 글자 일곱 살? 그렇지! 월 결제하는 거 월드컵? 디즈니 플러스 왓챠! 관자?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뭐? 넷플릭스 잼미니 바블 바비니 바비리스? 명절 버터 버섯 버터 송이버섯 떡국 청주 두리랜드 이상훈 소개팅 안 돼 나 결혼했어.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박 팀장님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소니 1000X 마크4와 마크5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. 사실 저 같은 막귀는 크게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음질 차이나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이 될 만큼 목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재밌는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. 아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.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쌩쌩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하이프 누가 노켄 소리를 내었는가.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